신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이 544만 원으로 전년보다 4.4% 증가했습니다. 같은 기간 가구 월 평균 소비는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5.7% 늘었는데 기본 생활비인 식비, 교통, 통신비, 월세, 관리비, 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. 특히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의 비중이 1년 사이 6만 원 늘며 64만 원을 기록했고, 월세, 관리비, 공과금도 4만 원 늘었습니다. 식자재,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가 치솟고 전기, 가스 요금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